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오늘 26장 전체를 볼 것이지만 오늘 26장에서 29절을 특별히 이 본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6장의 전반부에서는 드디어 바울 사도는 아그립바 왕과 총독 베스도 그리고 로마와 유대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신문을 당하고 있고 변론의 형식을 빌린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복음 전도였고 바울이 유대에게 전한 마지막 복음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22장에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운데 본문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29절만 다시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되라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바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이렇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유가 바로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바랬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며 특별히 그분의 부활 사건 때문이라고 22장 전반부에서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하셨다고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채는 소머리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막대기로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기 위해 농부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그 소는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농경 문화와 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난 이 격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 거스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 자신의 과거를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말함으로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면요, 바울의 삶처럼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본문에서는 18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둠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어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생명의 자리로, 즉 하나님께로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의 근심과 문제로 아직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비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여진 어두운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담대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반응하지요.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이런 베스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거짓말이 거짓이면 거짓일수록 사람들은 긴장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거짓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담대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진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눈이 띄어지고 경험한 자들만이 이런 삶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폄하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웃사랑이 우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의 선포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는 담대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가슴을 쫙 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백의 이유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어서 주님의 가치를 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보다 크신 주님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귀한 축복이 오늘 하루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갖고 나오는 인생들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겐 치유를,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인생들 가운데 회복이 선포되어지며 허락되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